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요거, 네, 여기 있는 것들을 간단히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부터 많이 물어보셨어요. 제가 영상 찍을 때 항상 뒤쪽에 있는 그 수납 이런 거를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셨는데, 제가 겸사겸사 한번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 예전부터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속 계셨는데, 네, 조금 늦어서 죄송해요. 어찌됐든 메인으로 되는 것들은 이 타공판들이에요, 타공판들. 구멍이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뚫려 있는데, 이 구멍에 맞추어서 이런 부속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 이제 구성을 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요 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을, 아이고, 네,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을 제가 꽂아서 실을 이렇게 해놓는 데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타공판은 벽에 바로 붙는 게 아니라 거는 방식이에요, 결국에는. 거는 걸쇠를 먼저 벽에 고정해 놓고 이 타공판을 얹어 놓는 방식이기 때문에, 얘도 보시면은 여기 약간 회색으로 이게 보이시죠? 이게 이 타공판을 걸어줄 수 있게끔 고정해 놓은 거거든요. 아마 타공판 설치와 관련된 거는 관련된 상세 페이지에 찾아보시면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그래서 실은 이런 식으로 해 놓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정면에서 이실 색상이 잘안 보여요. 이게 단점이죠. 원래는 이렇게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타공판을 쓰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작은 실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놨습니다. 이것도 선반인데 이 안에서 이 작은 실들을 굴러다니기 때문에, 이거는 가죽이에요. 가죽으로 그냥 약간 트레이처럼 만든 거죠. 저희가 주로 알고 있는 스플릿 레더, 뭐 상가죽, 독고가죽을 이용해서 움직이지 않게 약간 이런 트레이를 만들어서 이제 고정을 시켜뒀습니다.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색상을 바로 볼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바로 꺼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타공판들이고, 이 타공판에 맞추어서 이 길이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내가 쓰는 실 폐의 사이즈에 맞추어서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이고, 네, 이렇게 긴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선반이고, 선반도 보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구멍에 맞추어서 양쪽이 고정이 되게끔 하면 이 선반이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나사로 고정을 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요거 보시면은, 얘는 나사로 되어 있죠. 나사로 미리 고정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타공판을 걸고 나서 옮기면서 할수 있는 타입도 있습니다. 이거는 나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형이고, 지금 여기도 보면, 네. 얘는 이제 빼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케아에서 산 거예요. 네. 이케아에서 뭐였지? 부엌과 관련된 그 용기, 하여튼, 네, 거기 있어요. 가면은 있을 거예요. 막 다섯 개, 네 개씩 이렇게 묶음으로 팔거든요.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것들이 이 선반 사이즈랑 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 딱 다섯 개. 아이고, 네. 딱 다섯 개가 들어가서 그거를 사와서 정리를 해놓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이런저런 수치나 이런 것들을 써놨었는데, 초창기 때는 저도 다 외우질 못했어가지고 이렇게 써놨었는데, 뭐 지금은 굳이 볼 필요는 없긴 합니다. 뭐 이것도 원래는 리벳인데, 네, 가심이라고 써놨고, 뭐 스프링 스냅, 뭐 10mm, 뭐 하여튼. 네, 그런 식으로 라벨링을 조금 해놨어요. 먼지가 좀 많은 거는 양해를 부탁드려요. 네, 그런 식으로 있고, 아마 메인으로 보여드릴 만한 건 이런 거 같고요. 여기 툴박스는 제가 정말 처음에 샀었는데 안 쓰고 있습니다. 뭐안 쓴다기보다는 그냥 잡동사니로 꽂아놓는 용도고 메인으로 쓰진 않아요. 그리고 엣지코트, 이거는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안 쓰는 그 지하딘이고요. 예전에 유니터스도 썼었는데 얘는 색깔 조색하기 귀찮아서 안 쓰고 있습니다. 얘네들 너무 오래돼서 다 버려야 돼요. 이거는 페니체, 저는 이제 주로 페니체를 쓰고 있는데, 이게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 보통 이렇게 되면은 이 뒤쪽에 있는 색깔들이 안 보이잖아요, 겹쳐버리면. 물론 뚜껑에다가 써놓을 수도 있는데 그 색상을 다 글자로 표현하기는 어려우니까, 자, 제가 이거를 치우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대청소를 한번 해야 되는데, 먼지가. 네, 죄송합니다. 네, 좀 이제 청결히 살게요. 네, 이렇게 계단식으로 만들어야 내가 엣지코트를 이렇게 쌓아놓더라도 바로바로 볼 수가 있잖아요. 얘는 뭘로 만들었냐면, 여기도 쌓아놨구나. 네, 나무입니다. 나무인데, 그 2x2 나무를 제가 일정한 간격으로 재단을 한 다음에
계단식으로 그냥 붙였어요. 붙여놓고 그냥 저희 상가죽이죠. 독고가죽 가지고 그냥 감싸서 그냥 정리만 해놨습니다. 그냥 나무만 두면은 멋이 없을 것 같아서 남은 독고가죽 가지고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래도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층으로 돼 있다 보니까 내가 색상을 바로 빼기가 쉬운 거죠. 그리고 이 밑에 쪽은 서랍장이에요. 서랍장인데 여기에 이제 오만 잡단 것들이 다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지퍼도 있고 뭐 지퍼는 종류별로 해서 넣어놨고요. 뭐 이런 식으로 웨빙 스트랩도 그렇고 뭐 스와치 이런 종류들도 있고 그 외에 여기도 뭐 많아요. 네, 그냥 그런 것들을 그냥 제가 기억하고 있는 위치에 그냥 넣어둔 거죠.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네, 디링이랑 그런 것들. 이것도 이 서랍장 사이즈에 맞춰서 제가 어디서 찾아가지고 샀어요. 그래서 안쪽에 좀 구분이 되게끔 이렇게 넣어놨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뭐 이제 발장식이라든지 뭐 체인은 굳이 넣어놓을 필요가 없어서. 네, 키링 장식도 그렇고. 네. 이런 식으로 구분을 좀 해놨습니다. 뭐 이쪽에는 뭐 일반적인 그냥 뭐 실이랑 천이랑 네 천이 넣어둘 데가 없어가지고 본드통이랑 그다음에 도안들 뭐 이런 거네 하여튼 이래요. 그래서 뭐 특별한 게 있진 않고요. 어찌 보면 이 타공판이랑 장식류를 이렇게 정리하는 이 서랍장이랑 그다음에 저런 식으로 정리하는 것만 필요하시면 좀 활용을 해서 정리를 하셔도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서랍장은 그 마켓비에서 산 거예요. 뭐 철제 서랍장인데 뭐 이케아도 그렇고 마켓비도 그렇고 어찌됐든 내 사이즈, 내 취향에 맞는 것을 사서 그렇게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뷰가 조금 처음이라 많이 흔들거렸을 거예요. 이런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